이어서 R5의 실내 AF 테스트입니다. 듀얼픽셀 시머스 AF2가 적용이 되었고, R5 자체가 전체적인 처리 속도가 대폭적으로 향상이 된 기종이기 때문에 AF 부분에서도의 성능 향상 수준도 매우 쉽게 체감이 됩니다. 처리 속도가 전반적으로 빨라지면서 AF 속도, 정확성, 피사체 인식, 세밀한 영역 선택, 추적 능력까지 AF와 관련한 전반의 성능 향상이 이루어졌고, 이는 미러리스 카메라 동급 최고 수준으로 향상이 되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실내 상황에서 근거리, 중간거리, 원거리 약 3m, 30cm부터 3m 정도 구간이 되겠는데 한번 반복하는 속도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일단 듀얼픽셀 시머스 AF가 적용이 되었는데 워블러 현상이 전혀 없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콘트라스트 F를 전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워블러 현상이 뭐 렌즈에 따라서 이렇게 변경되는 그런 현상이 없다라는 점도 상당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되겠고요. F 구간을 한번 이동하는 체감하는 느낌 자체도 상당히 전반적으로 좋고요. 지금 적용을 한 사용하고 있는 렌즈가 RF 2870 F2.0 L 렌즈가 되겠는데요. 이 렌즈가 상당히 무거운, 크고 무거운 렌즈화를 가지고 있는 렌즈라서 F 속도가 최고로 빠른 렌즈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빠른 속도의 F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샷투샷 딜레이도 없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사용한 것은 뭐 원포인트 AF를 이용을 했는데요. 기존에 뭐 DSLR을 산다던가 사용한다던가 이전 기종들 같은 경우는 이런 모드를 좀 많이 사용했어야 되는데 R5를 사용하면서 AF 모드는 서버로 바꾸고 얼굴 인식과 트래킹 모드를 설정하는 것만으로 별도의 AF 설정이 필요가 없을 만큼 이렇게 촬영을 하고 근거리 필요한 부분으로 바로 즉각적으로 원하는 형태의 촬영으로 이렇게 계속 잡아준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상황이 바뀌면 자동적으로 반셔터를 통해서 자기가 원하는 피사체로의 전환이 좀 가능합니다. 지금 제가 설정해 놓은 것은 사람을 우선으로 F를 검출하는 방식이 기본적으로 좀 적용이 되었기 때문에 피규어의 얼굴 모습을 위주로 좀 주로 잡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필드 촬영에서 얼굴 인식이 되지 않는 이런 경우만 된다고 하더라도 타 피사체, 제가 원하는 피사체로 따라가는 그런 기본적으로 추적을 해주고 검출을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능이 향상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캐주얼한 촬영이라고 하더라도 이 얼굴 인식 플러스 트래킹의 서버 설정만으로도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거의 전문적인 촬영을 하는 경우에서도 또 동적인 촬영을 하는 경우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편리하게 또 원하는 초점에 대한 부분을 만족스럽게 얻어낼 수 있는 뛰어난 AF 성능을 종합적으로 갖추게 된 그런 기종이 되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